의과대학 본과 2학년은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본과 2학년 양혜지라고 합니다. 본과 2학년 강동이라고 합니다. 의대는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을 마치고 나면 졸업을 함과 동시에 국가고시를 보고요. 끝나면 인턴 1년을 거치고 그다음 레지던트를 3년이나 4년 정도 수련을 한 뒤에 전문의 시험을 보고 전문의가 되게 됩니다. 제가 예과 출신이니까 그냥 수능이나 수시로 대학을 들어간 의예과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예과생. 예과애들이 똑똑해요. 우리는 편입생들이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예과애들이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 근데 기초 지식 쌓아온 게 달라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모조리고 여긴 대조리여가지고 우리는 노하우고 노하우고 여긴 그냥 이제 신제품 잘 돌아가는 애들. 좀 다르겠네요. 연령이 엄청 다양해. 배경도 되게 다양하고 아니면 같은 예과 출신에서도 네, 그냥 맞아요. 바로 현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수 삼수 아니면 군대까지 갔다 오고 다시 수능을 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동기 중에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네. 갑자기 의대의 뜻을 품고 들어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 중에서 공부는 제일 못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1등까지는 못해보고 4등까지는 해봤어요. 난 해보긴 해봤어. 한 번씩 다 하는 거 아니야? 1등이었던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의대 갔어요. 네, 같은 의대 다니고 있어요. 잘 놀는다고 공부를 잘해주는 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 잘 놀기도 하더라. 맞아. 네. 뭐든지 자기 좋아하는 걸 깊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더 잘 놀게 되는 것 같아. 공부를 하다가 정말 술이 먹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밤을 새고 시험을 봐요.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루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쭉 보거든요. 월요일부터 보통 토요일까지 봐요.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난 마지막 날은 정말로 피가 끓는 느낌, 알코올을 막 몸이 막 원하는 느낌. 바로 그냥 화장만 입고 술집으로 가고 나부터 술을 마셔요. 조금밖에 놀 시간이 없는데 이 놀 시간을 최대로 집약을 해서 최고의 신남을 얻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좀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효율적이니까요. 교수님용으로 대답 드릴까요? 원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더도 막 내리고 뭔가 환자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런 게 멋있어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하는 마음 먹고 바로 그만두고 의대 편입 준비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솔직하게 말하기가 그래. 아 너무 어쩌다 왔잖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파일럿을 하고 싶었어요. 그 결과가 이제 다 나오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이 됐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졸업한 선배들 보면은 공대 가가지고 의대로 의전 편입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의대를 가가지고 공대를 갔다는 사람은 자기가 한 명도 못 봤대요. 일단 너가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대학을 가본 다음에 의대를 가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전 되게 만족해요. 동기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의사인 사람이 꽤 많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머리 같은 것도 조금 유전이 되는데 부모님이 의사여가지고 보고 자란 것도 의사고 부모님도 본인이 의사니까 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도 의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좀 의사 자식이 많아요. 근데 전 아니에요. 나도 아니야. 저도 저희 가면 첫. 소개팅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소개팅 시켜달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의대생들 되게 궁금하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나도 소개팅 시켜달라는 부탁 진짜 많이 받았어. 그 의대 다니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 내가 투자를 공부에 나의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잘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은 사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 이런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왔는데 그게 그냥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돼서 너희는 돈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돼 라고 하면 마음 많이 아프죠. 본과 3학년 때부터 하는데 본과 3학년 때는 메이저과 위주로 가고
본과 4학년 때는 마이너과 위주로 저희 학교는 그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저 마이너가 이제 뭐 인기 비인기 이런 걸로 가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메이저과라고 하면 보통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네, 이렇게 4개 과를 메이저과라고 하고 4개 과를 제외한 다른 과들을 마이너과라고. 나중에 무슨 과 하고 싶어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모르겠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물어봐. 지금 몇 학년이야? 저 지금 몇 학년이에요. 그럼 과는 뭐야? 아니 벌써? 나 오늘 배가 아픈데 어떡해? 어떻게 아파하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소화제 먹고. 난 아직 의사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 빨리 찾아가라고. 여기 바로 옆에 막 병원 많은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병원을 가라고. 이제 저희가 막 임상 과목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무슨 수업을 한번 듣고 나면 나 이병인가? 나 이병인가? 나 암 걸렸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 그 본입병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본과 2학년 때 임상 과목 배우니까 나 여기도 아픈 거 같고 저기도 아픈 거 같고 이병인 거 같고 막 이런 생각하는 거. 근데 다들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술을 정말 많이들 마시고 담배 피는 친구들도 꽤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몸이 그냥 한 군데씩은 아파요. 인기과는 변하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인기 트렌드를 잘 알고 인기과가 변하는지. 과에 지원한 인턴의 숫자에 대한 그 표가 있는데 다이나믹 많이 바뀌어요. 어차피 인기과 변한다고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렇게 잘 차를 보여 예쁘고 멋있는 의사가 병원은 없어요.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때 그렇게 풀메를 하고 늘 머리와 옷차림이 단정한 상태로 병원은 어떻게 있어? 너무 예쁘잖아. 말도 안 돼. 그건 환상이에요.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 완전 재능이 넘치는 새로 올라오는 신입 대학병원 의사와 이 분야의 명의로 소문나신 분이 막 대립하고 이런 구도가 나오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레지던트가 막 교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하거나 교수님을 지적하거나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절대 말도 안 되죠. 어디 인턴 놈인 거 아니야? 바탐 지구학 추천. 바탐은 지구학이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의대를 진짜 가고 싶은데 의대를 어떻게 보느냐. 생각보다 그런 사족 같은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서울 쪽으로 가야 되나? 지방 의대 붙으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고민 필요 없는 게 의학과에서 배우는 전 지식은 다 똑같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피 무서워, 나는 막 살 찌는 거 못할 것 같아 이런 것도 의학과에 들어오고 오시면 할 수 있게 연습 과정이 있거든요. 무서워하던 분들도 계속 그런 연습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그쪽을 더 잘하시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동기부여가 또 충분히 되고 의대에 와가지고 방황하지 않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은 이 과정을 견뎌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초특급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볼 시간에 끄고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힘들죠? 근데 의학과 들어와서도 어차피 공부하면 힘듭니다. 똑같이 힘들 거,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힘드세요. 희망했던 직업이 많이 바뀌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고등학생일 때는 제 생각에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과대학 최고의 문학 동아리 보라문학회가 있습니다. 장르는 가르지 않고요. 소설, 수필, 시, 네 컷 만화도 좋고요. 그 작가분들이 하고 싶은 창작 활동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영감을 위해서 영화 감상이나 전시회 감상, 그리고 특이하게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거기서 영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라문학회 들어오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